과거에 그 좀 어 뭐야? 어 안녕하세요. 어, 너 왜 거기서 나오냐?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좀 보필하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. 우리가 어디 가는지 형님, 뒷조사하고 가니까 봐. 네? 아니, 너 저번에 지코가 명품 입고 나왔다고 너 명품 입고 나오고 했어. 당신. 이거 빌린다 고생 많았어요. 우리 스타일리스트가. 강이야, 네. 빌린 거야? 네. 누나 하나 근데, 사줄게. 진짜? 어, 사줄게. 누나, 이것도 스타일리스트 빌리러 갔는데 비랑 2월이 아니면 안 빌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. 어머, 어머. 눈물 쏙 빼고 빌려온 거야, 이거.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 안 입어도 되잖아. 아니 그도 아니야. 아 뒤집기 쉽지 않으니까. 누구한테 뒤져? 어,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. 어. 아니 자꾸 지코한테 뒤지고 여러 사람한테 뒤지니까. 아니 꼭 근데 그 이 뭐. 야 음료수 내려놔. 아, 그러니까. 야 근데 너 왜 갑자기 온 거야? 아니 그 여러 가지로 그냥 누나 스카트 입은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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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다리 보여주려고 오랜만에 입었는데. 다리야 돼? 덮으셔. 아니 이거 덮을까면 치마를 왜 입어? 아, 하지 마. 조심하라고. 아 도대체 야 그리고 너는 갑자기 뭐야? 아 근데 이제 형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. 나 기사 봤어요. 뭐? 이 세 명이서 한다고 아예 기사를 내버렸더만. 아니야.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 기대감 같은 거 없고 제가 사실 이제 주간 아이돌도 하고 이제 아이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요즘 그 아이돌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트렌드나 음악에 대한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? 여러 가지 직원도 했다가 어쨌든 연습생도 했다가 매니저도 했다가 매니저가... 뭐야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야? 아 원한다면 그게 하죠. 얘가 그 명수 형이 진짜 얘를 이뻐하는 게 자기 수발을 진짜 귀신같이 진짜 아니 진짜 광희는 뭐 입단 뭐 이런 거 아니야. 그냥 수발을 너무 잘 들어. 그 형이 밥 안 먹는다고 삐져있어. 어. 누워있으면 내가 손가락에 젓가락 끼워. 드시라고. 그래서 이뻐하는 거야. 그래 옮길 거.